들어오세요. 안녕하십니까, 가물론 한번입니다. 네, 시작해 보겠습니다. It's hard to make a point when your head is all out. Talk down.네, 감사합니다.
아, 저기 혹시 몇 살이에요? 23살입니다. 군대 다녀왔어요? 네, 면제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학원을 다니면서 레슨을 받고 집에 와서 주로 연습을 했는데 입시 다가올수록 점점 우울했던 것 같아요. 입시 다가올수록 뭔가 압박감이 되기도 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그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. 많이 불러볼수록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. 학교 노하우라면 일단 마인드셋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래에 저는 빠져서 해야 무엇보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빠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제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, 머릿속에. 일단 장소가 입시장이 들어갔겠지만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려간 것 같아요. 교수님들도 관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연하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도전 공부 다시 해보고 싶었고 학교에 가면 궁금하기도 했어요. 어떤 친구들이 있나. 제 꿈에 다가가기에는 좀 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너무 일단 바쁘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겨를이 없지만서도 이제 계획이 있다면 지금 미디를 하고 있긴 한데 좀 더 이제 배워가지고 프로듀싱 같은 것도 사실 해보고 싶고 노래보다는 기획적인 면에서 좀 더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노래적인 것도 이제 힙합 R&B나 어디 레이블이나 회사 이런 데에도 오디션을 봐보고 생각 중입니다. 노래를 잘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인드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마인드가 맑고 좀 갖춰져야 그런 음악의 본질적인 면이 나오지 않을까. 자신도 갖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네,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호원대 21학번 고동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완전 없지.